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희망한 전국 4개 지자체 가운데 두 곳을 선정하는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내일 방사광 가속기 구축 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최종 후보지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주간 발표 평가에서 청주 오창은 전남 나주와 함께 최종 평가에 나란히 진출했습니다. 경북 포항과 강원도 춘천은 탈락해 예상대로 충북과 전남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1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프리젠테이션에서 오창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알렸습니다. 치밀한 사업 계획과 강한 지원 의지가 평가위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구기관, 대학,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서 반드시 오창에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드렸고 또 우리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굉장히 강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절차는 현장 실사와 최종 후보지 선정입니다. 평가위원들은 내일 청주 오창과 전남 나주를 찾아 현장 실사를 벌입니다. 부지 형태와 환경, 결격 여부 등 사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중점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사통 발달의 교통망, 지질학적 안전성, 빠른 착공 여건 등 장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객관적 평가에서 앞서는 만큼 실사 결과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평가위원들에게 스스로를 준비된 재수생으로 소개했습니다. 2008년 유치 실패 뒤 무려 12년간 착실히 준비해왔음을 강조한 겁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충북의 오랜 여정은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